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침부터 시작하여서 저녁 잠자리에 들 때까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이 느껴지면서 정말 더욱더 감사한 하루를 기대하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서도 하나하나 구석구석 살피시는 하나님의 세밀하심에 더욱더 감동을 느낍니다. 저희들 오늘 그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아마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 다 아는 찬양일 것입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 그 찬양 우리 함께 울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주 이름 찬양받으리. 랄랄라 할렐루야. 여호와의 모든 성들아 주 이름 찬양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주 113편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아, 예전에 청년부 사역을 할 때 외부 강사를 초청을 해서 강연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제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이었는데요. 강사분이 이제 처음 강연을 시작하시면서 틀어주신 슬라이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우주 전체 장면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점 줌인을 해가지고 이 땅에 있는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보이는 그런 사진, 그것을 보여준 거예요. 요즘 뭐 여러분들 구글맵 사용하시면 아실 수 있듯이 위성 세틀라이트 누르면은 이제 주민하면은 그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을뿐만 아니라 정말 자동차 하나 사람까지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우주에서부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장에 한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이렇게 쭉 주민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서 설명하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그 우주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할 필요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우주 너머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시선, 그 시선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한없는 은혜에 감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 우주보다도 크시고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정말 작고 작은 미물과 같은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 그리고 더 가까이는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집중된 시선을 가지시고 돌보시고 살피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부분을 생각할 때 우리가 정말 이 가슴 벅찬 이 울렁임과 감사의 찬양이 넘쳐야 된다는 것이죠. 때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좀 아쉬움은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한 기도 제목이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 해주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심을 품게 되는 건 저 우주 너머에 계시는 이 우주 모든 것들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시선이 지금 정말 미물인 나에게 꽂혀 있다고, 나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을 정말 쉽게 잊어버리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이제 말씀 주실 때 정말 또 하나의 이 감격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피시는데 어떤 자들을 살피시냐면 뭐 가난한 자들, 빈궁한 자들 이제 표현 나오는데 그들의 상황 형편을 먼지더미라 그러고 걸음더미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 그 사람 사는 어떤 그런 형편에 있어서 아주 힘든 과정, 힘든 상황,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 땅을 살피실 때에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자들, 정말 좀 유력한 자, 지혜로운 자, 유식한 자, 그리고 또 뭔가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자들만 살피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심하게 그 상황적으로, 생활적으로 어려운 그들, 마음의 기쁨과 소망도 없는 그들에게 이르기까지 구석구석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 보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얼마나 그 크고 위대하신 그 손으로 세밀한 곳까지 살피시는가를 더욱더 묵상하게 되었는데요. 우리 스스로를 생각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미물이라고 하는 것,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라는 그 의식을 갖는 것이 저는 참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때는 그런 마음이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자꾸 이 미물이 커져요. 커져가지고 어디까지 가냐면 하나님과 동등되기까지 하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넘어서는 그런 자리에까지 갈 때가 있거든요. 그때 우리에게서 그쳐지는 것이 바로 찬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뭐 찬양한다 하지만 그때부터는 그냥 노래예요. 정말 오늘 하루 저희들 이 은혜를 좀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시선이 정말 보잘것없는 미물인 나한테 오늘도 집중하여 계신다. 그리고 오늘의 나의 지금의 상황을 알고 계시고 내 상황이 지금 먼지더미와 같고 내 상황이 지금 걸음더미와 같은 그런 상황일 때 때로는 그것이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처럼 처참하고 정말 보잘것없고 세상 사람 앞에 내놓을 것이 없는 그런 초라한 모습, 그 상황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아시고 살피시고 그 상황 속에서 건져내기 위해 도움을 주고 계신다. 이 부분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면서 또 고백하면서 감사의 찬양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의 아픔과 상황과 울음을 아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그 죄로 인해서 수고하여야 우리들이 무언가를 얻을 수 있고 소득이 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때로는 일이라든가 또 건강의 문제 때문에 소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자들의 형편도 있거든요. 우리가 그들을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때론 우리도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또 약육강식의 그런 이 진화론적인 세계관이기 때문에 무시하는 것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여기죠. 그러나 하나님은 절대 무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더욱더 애처롭게 바라보시고 그 먼지더미, 걸음더미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정말 우리가 뭐 높이 바라고 이 떵떵거리며 산다고 하는 그 지도자들 그들과 함께 세우신다 그래요. 정말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감사합시다. 그 위대하신 그 시선과 그 능력의 오른팔로 지금 오늘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한번 이 믿음 속에 감격의 찬양을 드립시다. 행여 우리가 하나님과 동등되거나 하나님보다 넘어서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면 회개합시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정말 보잘것없는 미물로 내려갑시다. 그때 하나님의 높으심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큰 영광으로 나타나는가 모두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찬양을 드리며 오늘 한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위대하신 그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은 하지만 내 인식 속에 그 하나님을 너무나 작게 여기지는 않는가 돌아볼 수 있는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교만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의심을 갖는 이유도 내 믿음의 연약함의 시작이 바로 내가 하나님보다 클 수 있다는, 어떻게 보면 커 있다고 하는 이 잘못된 교만에서 시작됨을 오늘 발견합니다.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보잘것없는 나 자신임을 인정하고 내려놓습니다. 주님, 그 위대하신 팔, 그 놀라우신 그 시선으로 오늘 저희에게 집중하고 계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그 감격 속에 하나님 찬양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상황이 먼지더미와 같고 걸음더미와 같은 그런 초라한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더 애처롭게 보시고, 그리고 세상에서 무시당하는 그 자리에서 일으켜 세우셔서 무시당하는 자들과 함께 서게 하시고 오히려 그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신다고 하시는 이 믿음 가지고 오늘도 힘내어 생활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